이쪽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. 바람이 일로 불면 사실은 세 가지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죠. 이게 산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,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이게 큰 우리한테 커 보일지 모르지만 위에서 보면 조그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단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밖에 없다는 기회가.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우선이다. 총 65회 강화. 오늘을 위해 한국에서 고강도 훈련을 마친 병만족장. 웬만한 기술은 쉽게 하는데요. 심지어 아이언맨처럼 앞으로 쏘기까지. 하지만 이번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전. 바로 수상 랜딩을 해야 합니다. 그대로 빼면 돼. 오케이. 가! 가! 야하! 아! 일단 밑에서 뵙겠습니다. 다들 아까보다 말수가 적어졌어요.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니까 긴장감, 실감이 딱 되는 거야. 다들. 감독님, 저기 가운데 저게 포인트 병마냥 떨어지는 포인트예요? 네, 보시면 저기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? 저희 수중팀이 아. 부위를 가지고 일단 대기하고 있거든요. 저기가 포인트구나. 저게 보이나? 어, 저기. 저기 여기 내 손가락 봐봐. 뒤에서 와, 저기 지금 이제 구름 하얀색 구름 있는 데로 저기. 여기 야, 엄청 높아. 지금 다시 또 없어졌어. 올라갔죠. 아니 저 보여. 머리 위쪽. 자,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줄까요? 시작. 아성 그리고 지 김연만 화이팅. 예, 화이팅.